그런 거야. 이 살기 힘든 세상에는 이말 한마디를 해도 예민하게 돼 다툼이 많다는 거, 살기가 많다는 거, 사건 사고, 올해 사건 사고, 묻지마 사건 사고처럼 뭐 사람 죽이 이것이 내년에도 없다고 볼수 없어요. 살기 힘드니까 또 그러한 뉴스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건 사고가 생각지 난 사건 사고가 내년에도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에 구구는 아니고 네. 갑진년. 욕하지 마세요. 막 연인이 이에 인연이 가면 전연이 오는 거지. 누구 말 맞다 인연이 가면 전연이 온다 그거야? 욕하지 마십시오. 갑진년에 대해서 네. 무서워요. 어떤가? 그러니까 막 이런 갑진년이 운세가 어떻게 돌아가나? 총정리? 아, 갑진년을 좀 얘기해 달라. 네. 총정리? 자, 내년에는 갑진년에는 우리 60갑자를 보면 갑목의 운이에요. 갑목이라면 큰 나무의 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가 어떤 것이 있어요? 큰 나무가 있는가 하면 작은 나무도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쓸모가 있는 나무가 있고 없는 나무. 왜? 큰 나무라면 뭐예요? 뭐 집도 지을 수 있고 또뭐 그거로 갔던 뭐 이게 큰 나무의 활용성이 굉장히 많은데 나무만 크고 밑에 나무가 안 자라고 그 나무 때문에 그늘지면 못 자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내가 너무 큰 나무가 있는데 밑에 작은 나무가 잘 자라서 크게 될 건데 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교체라는 거예요. 새로 교체. 오래된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 사업이나 무슨 분야가 있는데 고리타분하고 옛날 방식으로만 가. 그러면 그게 업종이 잘 될까요? 잘 굴러갈까요? 요즘 그렇죠. 세대가 달날아가는 세상이야. 그래서 업그레이드, 업데이 될수 있는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건 버리고 새로운 거 아이디어를 짜서 젊은 사람들의 총명함을 받아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운세다. 그러니까 운세가 바뀌는 운세예요. 크게 나름으로 바뀌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갑목의 사주이 뭐냐면 단단함, 웅장함, 끊임없는 성장, 그리고 어떤 무언가 새로 아이템 연구해서 세계적으로 교류될 수 있는 거 관계. 외국 나라, 미국 나라, 제발 전쟁이 없길 바라는 게제 소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때문에 올해 저 개미년이 다 죽이 됐어. 모든 해외 판로가 이게 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교체에 외국 판로가 돼서 새로 시작이 되게끔 만드는 해를 변화를 주는 해라 그런 거죠. 변화를 줘라 이거 그러니까 추진력, 책임감, 강한 에너지, 뭔가 새로 시작, 도전, 충만함. 이거를 새로 시작이 될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냐? 배짱을 가져라. 꾸준히 노력을 해라. 내 노력하는 자한텐 뭐가 와? 그만한 변화에 내가 주어진 것이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 상승의 운에 날쌈제긴 하지만 무조건 용띠를 다 좋은 거나요. 근데 갑목에들 갑주 갑목이라면 갑의 앞에 목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래도 내년에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가 어떤 일에 도전을 하는데 과다한 너무 과하게 앞뒤 없이 행동을 했다가는 쫄딱 망할 수도 있다. 경구망동하지 말고 어떻게 생활이 사회생활이나 금전이나 모든 운들이 돌아갈 수 있는 이 쾌를 잘 보고 움직여야지. 그냥 움직였다가는 나 자신만 믿고 나잘 나가는 거 믿고 있다면 쫄딱 망할 수도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총대를 메고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떤 거를 가지고 가는 운세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고 좋아요. 그리고 또 용은 어때요? 하늘의 동물이에요. 상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여의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좌청룡 우백구 우청룡 좌백구. 그래서 내년에는 청룡 초록색이에요. 청룡색의 해로 청룡의 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용이 그거 불을 품을 수 있어.
그리고 여유주를 물고 있어. 그러니까 귀하게도 되지만 불로 인해서 문제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주를 물고 있길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앞날을 앞 아까 제가 저 다 좌우를 보고 앞으로 쭉쭉 밀고 나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고 내가 대성할 수 있는 용태해라는 거예요. 삼재가 날삼재가 있기 때문에 특히 삼재수가 걸린 사람이나 일곱수나 아홉수 삼재가 든 사람들은 조금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거. 왜? 너무 강하면 부러져요. 깨져요. 그리고 너무 대똑 같으면 나무가 꺾어지고 부러지지 살아남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많이 좀 있어요. 내년에 신의 발동도 많이 되는만 약간의 이 우울증 또 신경질환 또 감정기복 다혈질 이런 것이 내년에 상당히 기복이 많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얘기해요. 내년에 인간관계를 잘 사람들과 타협을 보고 잘 해야지 너나 나나 잘못해서 나가다 보면 쌈박질이 많이 늘어나서 서로 물뜯고 헐뜯을 수 있다는 거. 아까 그랬죠? 용이 불을 품어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뒤어 죽지 않기 위해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 막 동서사건 튀잖아. 그런 거와 이 살기 힘든 세상에는 말 한마디를 해도 예민하게 돼. 다툼이 많다는 거. 살기가 많다는 거. 사건, 사고. 올해 사건, 사고, 묻지마 사건, 사고처럼 뭐 사람 죽이. 이것이, 내년에도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살기 힘드니까 또 그러한 뉴스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건, 사고가, 생각지난 사건, 사고가 내년에도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색깔은 내년에는 초록색이나 파란색을 많이 입을수록 좋아. 남색. 그리고 이거 있죠. 우유부단한 사람인데 이제 결정을 잘 못 내리고 면접을 보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갈 때는 무슨 색을 입냐. 흰색을 입거나 아니면 어떤 결정을 막 정말 내가 오늘은 정말 큰 결정을 내야 돼. 이런 사람들은 검정색 옷을 입고 나가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북쪽이 내년 저 삼살방이 막혔습니다. 동쪽이나 서쪽으로 가면 내가 뿌려놓은 씨앗을 거둘 수 있고 재테크가 될 수 있고요. 금은보화가 그래도 없는 게 아니라 왕성한 금은보화가 나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고 내년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좋은 운쾌가 들어있는 해입니다. 그리고 아픈 쪽은 어디가 많이 아프냐면 이런 거 왜냐면 너무 많이 신경성에 위, 장 이런 쪽 그리고 머리 아프고 그거 갑작스레 쓰러지는 있죠. 뇌경색, 뇌출혈, 심장마비 이게 많이 있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 갑목의 갑진년의 갑목에는 그게 많이 들어있으니 몸 건강이 잘하시고 체크 잘하셨으면 되고 금전절 잘 좀 하셔도 그래서 갑진년 용태 해의 요모조모의 기본적인 운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갑진년 거 찍다 보면 이제 용띠는 어떻다 열두띠와 또 나쁜 흉과 흉액 나쁜 거 좋은 띠 나쁜 거 부자 되는 방법 무궁마지 많으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좋은 정보 무궁무진하게 팍팍 기운나는 거 넣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